말 나온 김에 이야기를 하고 가자. 이거 합방 관련해가지고 이게 지금 저희가 거의 3일을 4일에 한 번씩 합방이 이루어지는데, 이게 방학 시즌이 되면은 저희가 한번 유튜브를 크게 띄워보자 이런 느낌으로다가 3일에 한 번씩 합방을 잡아서 콘티를 짜놓고 그렇게 한 2주 분량 정도를 3일에 한 번씩 합방하는 이런 상황이 됐는데, 아 그것 때문에 뒤지겠어 진짜. 아니 이게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진행을 다 내가 맡아요. 이게 나처럼 그 진행을 분배해줄 수 있는 역할이 있으면 좋은데, 이게 사람마다 다 역할이 내가 따로따로 다 빼놨단 말이야. 근데 그 진행 역할이 아무도 없어요. 하다 보니까 내가 진행자, 투버가 남봉꾼, 악형이 그 사운드 채우는 역할, 그리고 봄여우는 노쇼. 그렇게 하고 이제 삐부님하고 그 마마님, 양아지님이 이렇게 자주 참여하시는데, 그분들은 이제 게스트 같은 느낌이 매우 강합니다. 템템버리님도 예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진행자 역할을 도와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. 10월 그래서 결국 내 목만 터져나가, 사운드가 진짜 내가 꽉 채워야 돼가지고 아 진짜 뒤질 것 같아. 그리고 봄여우는 노쇼. 봄여우가 이게 보는 사람들 입장에선 아 쟤 왜 이렇게 말 안 하지? 아 왜 이렇게 답답해가 되는데, 얘 같이 방송한 입장으로서는 미묘하게 사운드가 조금씩 빌 때가 있어요. 그때 이제 뭔 말을 꺼내야 되지 하고 굉장히 어색해지는 그 순간순간들이 있단 말이야. 감초 같은 존재, 그치? 내가 예전에 그 봄여우가 정형돈 같은 존재다 라고 말을 했는데 방송하는 사람도 몰랐는데 봄여우 감초인지.